유광 검정색을 칠하기에 앞서서 미리 흰색을 칠한 부분을 마스킹을 진행합니다. 사실 전체 기체색인 유광 검정을 먼저 칠하고 마스킹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흰색 같은 경우에 아래 칠해진 색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검은색을 먼저 칠해 놓으면 그 검은색을 다 커버하는 고 흰색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형에서 흰색을 잘 칠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가급적 흰색이 칠해져야 되는 부분은 먼저 칠을 하고 마스킹을 하고 작업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안쪽도 흰색이 칠해져야 되는데요. 앞서서 제가 소개드렸던 책에 이 부분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마스킹 테이프를 매트 위에서 자르거나 아니면 또 모형이 정해져 있는 템플릿에서 원하는 각도,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조각조각 끼워붙이는 방법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안쪽이라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또 보려고 하면 보이는 부분이라서 저런 부분 작업을 조금 진행을 하고 하는데요. 어쩔 때는 그냥 뭐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뭐 색 자체가 단색이라 저 부분도 꼼꼼히 작업을 했습니다. 마스킹은 이제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기본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